안녕하세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19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Now we know that whatever the law says, it say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so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ced and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to God.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이하로 알고 있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율법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침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도록 어떤 내용인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은 좀더 말하고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God's sight by the works of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our sin.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는 데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포될 수, 선언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율법의 일에 의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의식하게 됩니다. 네.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포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오히려 그 반대로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죄가 있구나라고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벗어났는지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잣대를 갖다 대니 이 죄인들이 그들의 죄가 더 밝게 드러나는 거죠. 하얀색을 들이대야 하얀색의 배경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얼룩져 있는지 알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흰그 율법을 들이댔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For no one can ever be made right with God by doing what the law commands. The law simply shows us how sinful we are. 이는 그 누구도 의롭게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거죠. Ever. 하나님께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의 체험이 보여주고 있죠. 저는 아침마다 한 40분 내서 50분 정도 출근길에 운전을 합니다. 그 운전하는 길이 도로가 굉장히 잘나 있어요.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는 80km입니다. 저는 80km 속도를 잘 지킬까요?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80km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보통 85km에서 80km 사이로 달립니다. 네. 80km에서 85km 사이를 달려요. 어쩌다 보면 기분 좋을 때막 90km, 막 100km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죠. 제한 속도는 80km예요. 제 안에서 주님께서는 제한 속도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대한민국의 교통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을 구하게 되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80km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가 이 법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For by works of the law, no human being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since through the law comes knowledge of sin. 그 율법의 행위로 어떤 인간도 그분이 보신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Since,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랑 같은 말이죠.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식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알지 못해요. 침을 뱉지 마라라는 법이 있어야 침을 뱉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가 아는 거죠. 침을 뱉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을 때는 막 침을 뱉어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For through the law comes the knowledge of sin. 그래서 flesh란 말을 썼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 flesh란 말은 이 육체란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호흡인 하나님의 영과 이 흙으로 빚은 진흙, 이 흙과의 연합체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flesh, 육체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을 flesh라고 할 때, 육체라고 할 때는 사람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영에 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어떤 죄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사람을 조금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네. 그러한 죗덩어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flesh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flesh, 그런 육체 덩어리가 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셨죠. 놀라운 비밀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King James Bible입니다. Therefore, by the deed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his sight, for by the law is the knowledge of sin.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보시는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And do not enter into judgment with your servant, for in your sight no man living is righteous. 제발 당신의 종을 그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당신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다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from everything you could not be justified from by the law of Moses.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것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의롭게 될수 없는 것, 모세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될수 있는 거죠. 모세 율법은 네가 죄가 있다, 너는 유죄라고 판단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할수 없는 그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사망에 찌르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 가시 같은 그런 칼날은 바로 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의 힘은, 죄라는 것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힘을 얻어서 죄가 찌르는 거죠. 우리를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사람을 찌르서 어떻게 죽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죄에서, 이 율법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